바다 같은 머리색을 맡고 있는 송환입니다. 대표에서 랩과 비주얼을 맡고 있는 성범입니다. 팬트 로켓입니다. 저희가 2개월 만에 다시 또 컴백을 해서 쇼케이스를 열는데요. 이 무대에 서는 만큼 좀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컨셉으로 나오게 돼서 좀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빅팬 송혜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랩 맡고 있는 찬영입니다. 무더운 여름에 들으시면 시원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인 것 같고요. 이 제목이랑 가사를 보고 이 곡을 선택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이게 네가 예쁘다, 뭐 자기야 너무 예쁜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애교 섞인 말로 가볍게 던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한 사람한테 고백하기 위해서 두근대는 내 마음을 박력 있게 고백하는 가사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녹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콕 찍어서 네가 예쁘다라고 가리키는 그 여신 저격 댄스가 포인트 아닙니다. 내게 네가 예쁘다, 내 눈에는 정말 네가 예쁘다. 달리 완전 상반된 컨셉으로 나왔거든요. 그래서 녹음하고 준비하는데 되게 어려웠었어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 100%만의 밝고 시원하고 여름 분위기를 내보자 해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물도 있었으면 좋겠고 니들도 되게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자 발효 백생 감사합니다.